강아지들 호흡기 질환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. 강아지가 무슨 호흡기 질환이 있어? 뭐 기침? 우리 강아지도 감기 걸리나요?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. 예, 강아지들 감기 기침 증상이 있고요. 사람보다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.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주의하시거나 예방법만 아시면 충분히 감기 걸리지 않게끔 관리하실 수 있는데요. 보통 강아지들이 감기 걸리는 이유는 여름철에는 에어컨, 겨울철에는 히터, 뭐 난방 때문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. 강아지들은 춥다고 해서 옷을 입거나 아니면 온도를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노출되는 설정된 온도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감기가 강아지들 꽤 많이 걸리게 돼요. 2시간, 3시간 정도 에어컨을 틀어 놓으시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환기를 시켜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.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아지가 추위를 많이 탄다고 해서 히터를 계속 올리시고 난방을 계속 올리시는 것보다는 한 25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를 해주시고 습도를 같이 맞춰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. 너무 건조하게 되면 우리도 입이 번쩍번쩍 마른다고 하잖아요. 강아지도 코나 입이 다 마르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촉촉하게 유지되어야 되는 점막들이 다 건조하게 되거든요. 기침을 하거나 숨을 쉬거나 그러면서 공기가 지나가게 되면서 그 점막이 다 이렇게 상처를 입거나 까지게 돼요. 그렇게 돼서 까진 점막들이 기침을 유발하게 되고 그 기침을 유발한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점막에서 분비 물질들이 나오게 되면서 뭐 코로 콧물이 나오고 가래가 끓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습도가 겨울철에는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. 봄, 가을에는 특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일교차예요. 아침, 저녁으로 굉장히 춥고 여름은 굉장히 덥기 때문에 그런 온도차 때문에 강아지들도 감기가 많이 걸리거든요. 그래서 뭐 산책이나 어떤 운동 같은 걸 시키실 때는 그런 온도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. 겨울철에도 털이나 이런 부분들이 밖에 있는 강아지랑 안에 있는 강아지랑 틀리기 때문에 밖에 있는 강아지들은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털이 굉장히 두껍고 촘촘하게 나요. 막 눈을 맞고 비바람이 나도 막 달달 떠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막 열심히 달릴 수 있게끔 털이 나는데 실내에서 계속 지내다 보면 털이 되게 부드럽고 덜 촘촘하게 나거든요. 이거는 자연적으로 몸이 그렇게 변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털이 난 강아지들을 데리고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쉽게 더 감기가 걸리고 추위를 많이 탈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키우던 강아지들을 겨울철에 산책을 시키실 경우에는 옷을 한 두세 겹 정도 입히셔가지고 추위에 바로 노출되지 않게끔 그렇게 시키시는 게 좋고요. 이러한 간단한 팁 같은 거를 가지고서 충분히 활용하신다고 그러면 호흡기 질환 때문에 병원 가시는 일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집에서도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고 환경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Cat Lab.